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숲 초록친구 키트 가드닝 수업 진행을 맡은 이선영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몇 분 지금 입장해주고 계셨네요. 최미경님, 이범근님, 이메라님 반갑습니다. 민경님도 반갑습니다. 잠시 저희 한 5분 정도 더 기다려 볼게요. 태규님도 반갑습니다. 최미경님은 지난번에도 같이 해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방송은 잘 보이시나요? 소리도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신다고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현진님도 오셨네요. 오용진님도 오셨어요. 지난번보다 다 빨리빨리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미리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한 두 분 정도 더 오시면 저희가 인사 한번 다시 드릴게요. 헤라님도 오셨네요. 잘 들리신다고. 아까 오셨던 것 같아요. 좋아요도 막 올라오고 좋습니다. 지영님 반갑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희 초록친구 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 초록친구 키트는요, 이번으로 네 번째 정도 됐는데요. 저희 초록친구 키트를 보내드리는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힘든 여러분들에게 잠시라도 위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새싹 키트고요. 이번으로 네 번째인데 7, 8, 9월은 맛있는 초록 친구를 주제로 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루꼴라 씨앗 심기 시간입니다. 저희가 포장은 굉장히 정성껏 소독도 깨끗이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키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키트인데요. 저희가 정성껏 이렇게 포장해서 씨앗이랑 흙이랑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내용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앞에 보이시는 이런, 물론 다른 포장지에 보내드렸습니다만, 배양토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또 이렇게 귀엽게 생긴 흙삽인데요. 이 흙삽도 다 용도가, 이쪽은 숟가락처럼 생긴 데는 흙을 푸고요. 이쪽은 구멍 내는 데 필요하고, 이렇게 삽처럼 생긴 이런 흙삽도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며칠 날 심으셨는지 기록하시라고 이렇게 생긴 나무로 만든 네임택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빠뜨리고 못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잊지 않고 이렇게 화분 깔망도 보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생긴 미니어처도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무당벌레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또 노란색 오리를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 깜짝 놀란 토끼를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섞어서 보내드렸어서 약간 미니어처가 다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겠죠. 오늘의 주인공 루꼴라 씨앗도 보내드렸어요. 립수가 이게 씨앗은 몇 잎, 한 잎, 두 잎에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100잎도 넘을 것 같이 엄청 많죠. 한 잎에 하나씩 올라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있겠죠. 씨앗 심기 하시려면 화분. 저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토분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런 거 아니고 뭐 재활용기 이런 거 준비하셨다면 오늘 특별히 깔망은 필요 없으시겠죠. 그래서 화분이 될 만한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물뿌리개예요.
귀엽게 생겼는데요. 뭐 이렇게 생긴 물뿌리개 아니시라도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무기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물 주실 수 있는 어떤 물조리개나 뭐 이런 컵에다가 물 준비하셔도 괜찮겠죠? 종이컵이 좀더 좋습니다. 이렇게 구부려서 물을 주실 수 있어서 종이컵 준비하시는 게더 좋고요. 이 정도 준비하시면 재료는 다된것 같고요. 키트는 다들 자주 받으셨나요?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가 96분이 되시는데 다들 받으신 거 맞으시겠죠? 선주님은 오늘 커피컵으로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또 보이님은 안녕하세요. 또 누구 있으실까요? 잘 받으셨을까요? 아, 포장 예쁘다고 하셨네요. 남지영님도 잘 신청하신 분인가요? 혹시 키트를 신청하지 못하셨더라도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을 먼저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씨앗을 이렇게 보시면 한번 뜯어서 볼까요? 이 위로 보는 게 나을까요? 뜯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씨앗이 잘 보이세요? 씨앗이 약간 갈색 톤인데요. 좀더 옅은 색도 있고, 약간 베이지색과 짙은 베이지색, 더 갈색도 있고, 좀 검은색도 보이는데요. 얼핏 보니까 검정 깨 같기도 해요. 참깨도 아시고 깨도 아시죠? 그 정도 딱 크기네요. 그래서 요게 씨앗은 요렇게 생겼고요.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씨앗은 요렇게 있고요. 이 루꼴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든 채소였는데요. 요즘에는 슈퍼에 가보니까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자 위에도 먼저 드시고, 샐러드도 드시고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선주님, 아, 법무님 잘 받으셨다고 하네요.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으로 준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주문하셔갖고, 신청하셔서 많이 주문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씨를 뿌려서,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33도, 34도 져서 식물들도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루꼴라가 자라는데 싹을 피운 데는 한 25도 정도가 적당해요. 실내에 두신다면 25도, 26도 되시겠죠. 그 정도에서 키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미리 씨앗을 심어서 키운 루꼴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 게 제가 지난주에 심은 루꼴라 새싹 씨앗이에요. 새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두 개를 심었는데요. 올라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정확히는 8월 14일 날 심었고요. 저는 일주일 안에 싹이 올라와서 요만큼 자랐으니까 오늘 21일이니까 얼마나 된 건가요? 한 열흘 됐나요? 열흘 채안 됐죠? 요 정도 자랐어요. 그래서, 루꼴라 같은 경우 이렇게 계절에 관계없이 발아 온도라고 해서 싹이 틀수 있는 온도만 잘 맞춰주시면 25도 있지 않으셨죠? 그 정도만 맞춰주시면 예쁜 새싹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준비한 거는 종이 화분에 지난주에 심었는데요. 흙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 물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뒀어요. 창가에. 햇볕이 살짝 저희 남향인 창가에 살짝 뒀더니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싹이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두시면 수분이 마르지 않아서 좀 보존하시기에 좋으시겠죠.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거 종이컵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있는 그곳에 가니까 이거 비슷하게 생긴 종이로 된 이런 화분을 팔더라고요. 그것을 사셔도 되고 또 그런 게 없으시다면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밑에 테이프 붙여가지고 그렇게 마련하셔도 되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응용해 보실 분은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리고 루꼴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루꼴라는 이 자생지가 유럽이에요. 지중해 연안 그리고 뭐 북아메리카, 프랑스에서도 많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꼴라는 이 잎, 저희는 잎만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꽃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맛은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약간 고소한 듯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나고요. 어떨 때 향은 약간 겨자, 머스타드 향처럼 톡 쏘는 그런 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서, 고대 로마에서는 이거를 꽃이랑 씨앗이랑 잎이랑을 다 향을 내는데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톡 쏘는 향을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뭐 주로 식재료로 많이 쓰고 있죠.
로켓 샐러드라고 해서 샐러드 많이 쓰시고요. 또이 루꼴라가 좋은 점이 비타민이랑 칼륨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뭐 가열했을 때, 즉 조리할 때 저희가 열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서 굉장히 기특한 채소네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싹을 틔워서 샐러드를 한번 해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루꼴라는 또어그 요즘에 그 장마가 길어져 가지고 약간 습한 기후도 있고 너무 덥기도 한데요. 햇볕 관리를 좀잘 조절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으셔야 잘 자라는 편이라서 이 점도 잊지 않으신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시면 설명도 다 끝났고 씨앗 뿌릴 준비가 다 되셨어요. 이 오늘 씨앗 뿌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미리 심었답니다. 자,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서로 잘못 자라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너무 붙어 있어서 좀 부실하게 이렇게 누운 친구들을 이렇게 빼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런 거를 솎아내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솎아내는 거는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잘못 찾아서 들어오신 분이 경희님은 못 들어오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뽑아주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좀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서 솎아내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한번 하시고 또 지나서 자라는 거 봐서 몇번더 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보셔가지고 너무 붙어 있는 경우에 조금씩 이렇게 빼주는 이렇게 살살살 빼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채소를 다 이렇게 새싹을 키우시다 보면 한 구멍에서 하나씩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몇 개를 이렇게 빼서 튼튼하게 다른 친구가 자라게 누워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 정도 하시고 또 자라는 거 보셔가지고 좋지 않은 약하게 생긴 친구들을 좀 빼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좀 식물이 튼튼하게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정말로 심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 화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점뿌림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기 때문에 깔망으로 구멍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게 막아주셔야겠죠? 이렇게 가운데 구멍에 잘 막히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구멍이 막혔죠?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한 게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또 오늘 있으신 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배수를 잘 되게 물이 잘 빠지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난석이라고 하고요. 굵기는 뭐몇 센치가 될까요? 1cm 정도 되겠네요. 요런 거는. 요런 거는 0.5cm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중간 크기라고 해서 팔고 있어요. 난석을 보시면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가 있는데 요 정도 화분이라고 하시면 중간 크기 사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사시는 곳은 뭐 인터넷 서칭하셔도 되고 모두 다 있는 곳에서 사셔도 되고. 근데 특별히 준비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아, 누가 깔망을 안 쓰고 하면 되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아,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경우 깔망을 안 하시면 뭐 흙이 새기 때문에 뭔가 깔망 대신 하셔야 돼가지고 뭐 양파망 쓰셔도 되고요. 정 없으시면 신문지 한겹 까셔도 되고 또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야 했나요 하시는데 싹 올라오는 데는 특별히 구멍 뚫으실 필요 없어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쓰시고 나중에 자란 다음에 네 깔망 플라스틱 컵 깔망 없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을까요? 자, 요 정도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오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라 특별히 딱히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흙만 있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이제 넣는 흙 넣는 양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잠깐 옆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 전체 화분 높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화분 높이의 한80% 정도 흙을 채워주는 게 제일 좋으신데, 제가 오늘 준비한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이 테두리 아래쪽으로 넣어주시면 딱 맞아요. 저는 이렇게 80% 되게 딱 이렇게 흙을 맞춰 놨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돌 형태로 생긴 거를 준비하셨다면, 그거는 요 정도 화분 넓이를 한번 재보면 제가 손이 한 16cm 정도 되거든요.
화분이 한 13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정도 크기의 화분일 경우에 높이도 뭐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cm 정도 깔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좀더 화분이 크면 좀더 높게 깔아주셔야 되고, 굉장히 큰 화분 같은 경우에 전체 흙 높이가 80%라고 하시면 한 3분의 1 정도는 돌 같은 거, 저런 난석 같은 거 깔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한 1cm 정도 저희 화분 크기에 맞춰서 한번 넣어보실 건데요. 뭐, 보내드린 이런 삽을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손을 이용해서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깔망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히 좀 넣어주세요. 깔망이 옆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흙이 다 새게 돼서 자, 이렇게 넣으시고 가지런히 해주세요. 돌 난석은 왜 깔아주는 거냐고 선주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물이 잘 빠지게 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배수층이라고 말하는데요. 뭐 특별히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러니까 화분 형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화분 형태가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잘 빠지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있어서, 또큰 화분 같은 경우에는 꼭 깔아주셔야 돼요. 이 정도 화분이면 별로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이 정도 1cm 정도 넣으시고 고르게 이렇게 판판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배양토를 넣어볼 텐데요. 80%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딱 흙량을 지금 맞춰놨어요. 이한흙 같은 경우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고 또 소독도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손으로 만지셔도 무방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도구가 있으니까 도구를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전체 표면을 잘 이렇게 고르게 펴주시고요. 이때 너무 꾹꾹 누르시게 되면 식물 뿌리 자라는데 힘들기 때문에 너무 꾹꾹 누르시지 마시고 손에 힘 빼시고 살살 고르는 정도. 그리고 탁탁 이렇게 쳐서 흙을 고르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흙이랑 화분 준비는 다 되신 거고요. 오늘은 점뿌림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심어 보려고 하는데요. 점뿌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멍을 내서 그 안에 씨앗을 넣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도구에 이쪽 삼각형 뾰족한 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줄 건데요. 이런 게 없으시면 손가락 이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손가락 하실 때는 한요 정도? 한마디? 두 번째 손가락 요 정도 되게? 요 정도 되겠죠? 만약에 도구를 이용하신다면. 그래서 가볍게, 크기가 요 정도 되니까 구멍 한 3개 정도 뚫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고 나중에 솎아내기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뭐 4개 뚫고 싶으신 분은 4개. 그래서 구멍이 요 정도 이렇게 요렇게 3개 뚫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충분히 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먼저 씨앗을 심고 난 다음에 물을 주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구멍에 루꼴라 씨앗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조금 집으시는데 한 3개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작아서 뭐 집었는데 5개는 넘을 것 같아요. 구멍마다 이렇게 한 꼬집씩 최대한 조금씩 가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뚫어놓은 구멍 위로 흙을 다시 잘 편편하게 덮어줍니다. 잘 보이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편편하게 해주시고요.
이제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씨앗을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마구 주시게 되면 씨앗이 다 다시 파지겠죠. 그래서 물을 화분 가장자리로 돌려가시면서 이물 뿌리게 준비했는데요. 뭐 이런 컵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컵으로 한번 해보면 가장자리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물을 주세요. 분무기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사용해보면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좀 천천히 많이 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서 끝까지 다 주기는 좀 어려운데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물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스며들어가요. 그 색깔이 좀더 바깥쪽이 진하고 안쪽이 지금 흑색이 좀 연해요. 물이 다 스며들면 색깔이 좀더 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저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셔서 밑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질 때까지 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방송에서 다 끝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정도 아시고, 이렇게 물을 끝까지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게 돌려가면서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심으셨고요. 아, 화분에 주신 루꿀라씨가 다는, 아, 이거는 굉장히, 거의 100잎, 네. 100잎도 넘게 지금 다 쓰고 남았는데도 100잎이 넘어요. 다안 쓰셔도 되고요. 또 여러 군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러 군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키워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쓰시려면 만약에 이번에 조금만 이렇게 화분 하나에 하고 다음에 쓰시려면 잘 밀봉하셔서 냉장고 보관하셔야 씨앗이 발화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안 쓰셔도 되고, 오늘 다 쓰시려면 다 쓰셔도 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현진님, 혹시 답이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실 일은 기다리는 시간이겠죠. 루꿀라 심기는 다 끝났고요. 기다리시면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서 물을 계속 그런 방법으로 바깥쪽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 주는 방법으로 해서 물을 주시면서 기다리시다 보면 일주일이나 뭐 늦게는 집집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늦게는 한 2주 안에 싹을 분명히 보실 수 있고요. 그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밀하게 올라온다고 하면 잎이 저는 지금 두 개인데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는데요. 속기를. 잎이 한 4개 정도 조금 이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아깝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잎이 한 지금 2장 말고 4장 이렇게 마주나기로 나니까 4장 나온 다음에 속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그때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흙 표면은 이제 싹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흙을 좀 축축하게 해서 싹이 올라오게 해주셔야 되고 싹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약간 마른 듯하게 키우시는 게더 채소를 강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건조한 듯한데 그렇다고 또 물을 말리시면 안 되고 표면이 너무 젖어 있는 않는 상태 정도? 그 정도에서 싹이 올라오고 난데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키우셨고요. 다 심으셨고 저희는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광고를 해드리자면 맛있는 채소의 마지막 시리즈로 20일 무후를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빨간색이고요. 샐러드 혹시 보시면 테두리는 빨갛고 한 크기 요만한가요? 요만한데 테두리는 빨갛고 안에는 하얀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레디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를 다음 초록친구 키트에는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또 무슨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얘기 없으시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초록친구 키트 루꼴라는 좀 굉장히 뭐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키우시기는 좀더 지난번에 보내드린 상추보다는 더 쉬우신 것 같고요. 비트랑은 좀 달라요. 비트는 더 크고요. 안팎이 다 빨간데요. 보라색? 근데 저희가 보내드릴 건한 여기 송이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요 정도 송이에 동그랗게 생겨서 뿌리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위에는 무청처럼 올라오고 미니 무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미니 무.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맺혀서
어떨 때는 약간 당근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자라기도 하는데, 크기는 한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다음 시부업도 기대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저희는 초록친구 키트 루꼴라 심기를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20일 무으로 돌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준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시고, 만약에 초록친구 키트를 신청하지 못해서, 이번에 뭐 서운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시니까 신청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숲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IVE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돼서요, 다음에 돌려보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병국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미경님은 익숙한 성함이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ㅎ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우셔서 맛있는 샐러드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용주님 아이들하고 같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자제분들 있으시면 함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로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자, 다음 달을 또 기약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